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여기 광주 안디옥교회가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털리고 나서 여기가 정말로 이렇게 안디옥교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계기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보니까 안디교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디교를 제가 이제 목사님 WC 강의하는 것도 그것도 또 예, 들어봤고 또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안디교를 또 이제 치고 또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또 많이 또 간증도 나오고 또 목사님이 또 이제 간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봤고 또 이제 직이복 또 사모님이 또 천국과 지옥과 대해서 또 간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간증의 말씀도 제가 듣고 또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이복 사모님 이제 천국과 지옥과 대해서 이제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정신이 바짝 들고 그래서 한번 안디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 많은 간증들을 그 천국과 지옥 대해서 들어봤지만 또그 지기복 그 사모님의 간증은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 비춰서 그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의 말씀도 들어봤고, 안디교가 또 이제 매일같이 또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또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안디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이렇게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번 그 교회는 정말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뜨거운 게는 정말 그렇게 뜨거운 그 안디옥교회가 정말 그렇게 뜨거운 게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제가 감개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었구나. 그것은 이제 한번 이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얼른 제가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얼른 또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번은 목사님이 뭐냐면 간증하시는데 어디 청주에서도 뭐 차를 몇 시간 타고 4시간 타고 5시간 타고 부산에서도 오고 어디 뭐 경기서도 오고 어디든 뭐 서울서도 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영광 광주서 1시간이면 갈수 있는데 차를 그냥 5시간 몇 시간 4시간씩 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나도 그말 들으니까 그냥 내가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제가 지금 네 번째 제가 지금 왔어요. 여기 네 번째예요. 오늘까지 네 번째. 그래서 처음에 금요일 이제 예배가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순복음에서 금요 그 예배를 드려봐서 제가 그 맛을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첫날 금요일 예배 때 제가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저기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기도받으러 나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선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노라 그러면서 저를 그냥 꽉 그냥 안아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가족이 헤어져갖고 이산 가족을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저에게 너무나 그냥 저를 품에 안아주면서 그냥 딸아, 정말로 찾았다. 저를 꼭 안겨주면서
오랫동안 내가 널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여기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왔다 가고 나서 집에서 저는 한두 시간 제가 집에서 찬송 보고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한 시간씩 해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서 아침에 제가 성경 읽고 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 그 성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왔다 간 뒤로 안디교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강주 안디교회는 성령의 기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세운 교회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한국의 모든 교회를 성령의 불쏘시기로 사용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기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서 이 교회를 불쏘시기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집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할 때 주셨고 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또 기도를 이제 했는데요. 두 번째는 또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이제 여기 제가 그 금요일 예배 때 두 번째 날 또 왔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한 그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 손을 통해서 굉장한 성령이 불이 강하게 임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하나님 알게 주셨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저번 세 번째는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렇게 또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중보자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중보자입니다.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또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비운 것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것도 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천식으로 저는 많이 아팠었어요. 천식으로 해서도 많이 아팠었고 밖에서 이렇게 바람만 조금만 맞아도 머리가 얼마나 빠개질 정도로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유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천식은요 약도 엄청 독해요. 약이 양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유가 다 나빠져 염증이 떠가지고 유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너무나 사람이 말라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건 이제 약을 먹어도 들지도 않고 강주 이제 전대병원 와서 1년간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의학적으로 낫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낫을 수 없대요. 의학적으로 못 낫는데요. 천식이. 자기가 평생에 그 공부를 해서 자기가 조절해서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 우리 애기들 그때 초등학교 때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평생을 저질해서 삽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다 약이고 무엇이고 딱 다 버렸어요. 예.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약이고 뭐 이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붙잡자.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주님에서 제가 살게요. 주님에서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머리 아픈 거다 다른 것은 병들은 이제 단방에 또 고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 시간을 두고 또 오랫동안 또 시간을 두고 고치는 병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고치는데 천식만은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6년 걸렸어요. 그 천식은. 그래가지고 6년 만에 그 천식을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재발도 안 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주님입니다. 정말로 저 같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